KGC가 이번 시즌으로 이제 9년째입니다. 크리스마스 유니폼을 최초 도입했던 팀인데 이번 시즌 디자인도 예쁘네요. 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오늘이 12월 이제 시작이잖아요. 지난 세 경기 맹활약을 펼쳤던 크리스 맥컬러 선수고, 자 오늘 이 KGC는 또 이 인삼공사 12월 1일이 창립 기념일이라고 하는데 창업 120주년을 맞이해서 아주 특별한 손님이 초대가 됐습니다. 지금 코트에 입장을 하고 있는 배우 정혜인 씨입니다. 농구를 상당히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네. 유니폼까지 잘 갖춰 입고 나왔는데 인사를 좀 들어볼까요? 갑자기 너무 비현실적인 비주얼이 나타나서 네. 엄청 잘생겼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관중들의 시선도 집중이 되고 있는데 정혜인 씨가 오늘 C2도 준비를 했고 연예인 농구단에서 좀 활동을 했다 그래요. 그래요? 네. 드라마 뭐 극중에서도 농구하는 장면도 있었었고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세근 선수의 패스를 받았습니다. 정혜인 레이업 들어갑니다. 멋진 시트네요. 인삼공사의 지금 뭐 기업 모델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특별한 손님의 시트까지 만나봤습니다. 레이업 폼 어떻게 보십니까? 폼 좋은데요? 스텝이 그래도 좀 농구를 해봤던 스텝입니다. 예. 자, 이렇게 정혜인 씨의 시투로 오늘 경기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제 맥컬러와 할로웨이의 팁오프로 1쿼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격하는 안양 KGC 박지훈, 맥컬러, 변준영, 다시 맥컬러, 석점 들어갔습니다. 크리스 맥컬러 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네요. 시작부터 좋은데요. 이제 전자랜드의 공격 박찬희가 준비합니다. 차가위 다시 박찬희. 자, 차가위 중간에 패스를 끌어냅니다. 박지훈의 스틸 그리고 멋진 속도. 앞선에서 지금은 너무 쉽게 끊겼네요. 그렇죠. 바로 속도와 직결이 됩니다. 네. 박찬희, 강상재, 박찬희가 돌파를 시도합니다. 자, 손에 걸렸어요. 네, 판정이 번복됐습니다. KGC 볼로 처음에는 판정이 나왔다가 전자랜드 볼로 번복됐습니다. 네, 문성훈 선수가 본인이 터치했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네. 샷클락 9초 남았습니다. 박찬희 패스 높게 차바위에게 안쪽 트윗. 할로웨이와 맥컬러의 1대1. 자, 할로웨이 올라갈 때 반칙이 선언됩니다. 샷클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슛 동작으로 인정이 안 됐죠. 네네. 문성곤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다시 14초의 공격. 자, 인사이드 쉽지가 않습니다. 홍경민 선수가 움직여 왔는데요. 할로웨이. 전대만의 차바위. 자, 쏘지 못하고 안쪽. 어렵게 전달되었습니다. 강상재. 득점 실패.
초반이지만 KGC의 수비가 좋은데요. 문성국 네. 빠르게 다가갑니다. 블락샷! 강상재의 블락샷! 빠르게 다가가왔던 문성국. 네, 팀 다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한 팀이기 때문에 네. 오늘 그거를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즐겁게 관람이 될 것입니다. 문성국. 자, 차바위를 속이면서 레이업 선택했습니다. 문성곤 선수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봤네요. 차바위 반대편 길게. 박찬희 블락샷! 맥컬러가 막아냅니다. 아, 맥컬러 선수가 뭐 일단 기본적으로 신장도 좋고 팔이 길어요. 경기 바운 패스 끊겼어요. 문성곤 스테시도 일단 할로웨이가 공을 살렸습니다. 샷클락 3초 반칙. 박지훈 선수의 반칙이군요. 아, 하하튼은 박지훈 선수 다 칠 뻔했어요. 네네. 자, 박찬희가 빠지고 김낙현이 들어오고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김낙현 선수를 문성곤 선수가 수비하네요. 김낙현 선수가 이제 타점이 좀 높기 때문에 신장이 좋은 선수를 붙여놨습니다. 예. 자, 스크린 받고 찔러주었습니다. 피켄돌 할로웨이의 덩크. 전자레인지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박지훈 맥컬러의 스크린. 자, 맥컬러가 따라가서 잡았고요. 박지훈 단축 오세근에게 돌아서면서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강상재 김낙현 무성곤의 수비 쉽지 않죠. 할로웨이의 점퍼 들어갔습니다. 7대4 변준혁 문성곤 빼줬습니다. 오세근 박지훈이 림을 한번 바라봤다가 맥컬러의 스크린을 받았습니다. 샷클락 5초, 4초 방향을 바꾸는 박지훈. 시간이 얼마 없어요. 발에 걸렸네요. 네. 킥볼. 자, 박지훈 선수 빨리 결정을 해줘야 돼요. 네네. 여기서 차바위 선수 왼발에 걸리면서 일단 14초를 다시 얻게 되는 KGC. 외곽으로 줬습니다. 변준형 캐치앤샷. 짧았고요. 리바운드가 툭! 오! 맥컬러가 크게 넘어졌습니다만 전자랜드 볼입니다. 아, 오늘 맥컬러 선수와 이 할로웨이 선수의 대결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어느 한쪽으로 쉽게 안 밀릴 것 같은데요. 김낙현. 문성곤 발에 맞았습니다. 이번 쪽으로 문성곤 선수가 워낙 수비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또 김낙현 선수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워낙 친한 두 선수인데요. 외곽으로 뽑아줬습니다. 홍경기. 네, 오늘 킥볼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박지훈 선수. 안켜 지금 온몸으로 수비를 하고 있어요. 김낙현, 강상재, 안쪽 넣어줬습니다. 러피 할로웨이, 다시 외곽 강상재, 김낙현. 자, 차바리가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티빈 할로웨이. 현재까지 전자랜드 모든 득점을 할로웨이가 해주고 있습니다. 오세근과 주고받았습니다. 변준형 레이어 득점. 쉽게 공간을 만들었네요. 변준형 선수 드라이브인 할 때 보면 몸이 스프링 같습니다. 아, 예. 홍경기 할로웨이
김낙현. 다시 할로웨이 쪽. 자, 도움 수비 들어오는 변준영. 할로웨이 빼주고 홍경기의 득점. 네. 자, 순간적인 더블 팀이었는데 할로웨이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네. 홍경기 선수도 잘 뛰어들어갔죠. 네. 박지훈. 변준영. 자, 캐치앤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성곤이 마지막에 붙어봤지만 전절 핸드볼. 문성곤 선수가 예, 한번 항의를 해보는데요. 네. 아, 네, 참, 네. 참 애매한 순간입니다. 예. 네. 억울함을 호소해봤던 문성곤 선수였고요. 진짜 마지막에 차바이 선수 맞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네. KGC는 박형철이 들어왔습니다. 차바위, 하노웨이. 당상자가 자세를 낮추면서 등 뒤로 패스 전달. 김낙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맥컬러. 문성구. 자, 할로웨이 앞에 놓고 외곽으로 돌렸습니다. 크리스 맥컬러. 맥컬러 득점입니다. 아, 멋진 움직임이네요. 할로웨이 길게 전달. 캐치앤샷 차바위 안 들어가네요.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를 할로웨이가 잡았습니다. 이번엔 맥컬러와 1대1 페이더웨이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를 맥컬러가 따냈습니다. 석점 앞서는 KGC의 공격. 문성곤 오세근 그냥 던졌습니다. 뱅크샷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오세근 선수가 조금 급해 보이죠? 예. 자신감 있게 던졌습니다. 인앤아웃 차바위 리바운드 할로웨이 풋백 득점. 11대 10. 할로웨이가 현재 8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한 선수한테 득점이 치우쳐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맥컬러의 석점은 빗나갔고 리바운드를 강상재가 잡았습니다. 김낙현. 자, 안 올렸는데 패스기를 차단하겠습니다. 일단 터치아웃. 이제는 양희종 선수 들어오고 있고요. 전자랜드는 전현우가 투입됐습니다. 강상재 바로 던졌습니다. 짧게 튀어나가면서 자, 일단 전현우가 살려놨고요. 오! 큰 충돌. 양희종 선수의 반칙이 지적되었습니다. 공중에서 충돌했어요. 문성곤이 빠지고 기승호가 들어온 KGC. 1쿼터 남은 시간에 3분 36초. 김낙현 스크린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코너에서 전현우 할로웨이에게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KGC 리바운드 시켜냅니다. 오늘 전자랜드의 외곽슛이 지금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의종의 돌파 킥아웃 패스 변준영 올라갔습니다. 석점 실패 리바운드 할로웨이. 자, 빠르게 공격 전환 될 수 있을지. 할로웨이가 일단 넘어왔고 공유를 찾았습니다. 할로웨이 쪽 투입 머피 할로웨이 쪽 투입. 자, 전자랜드가 리드를 잡았습니다. 12대 11. 박형철 양희종 맥컬러가 건네줬습니다. 다시 맥컬러 캐치앤샷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강상재. 빠르게 넘어가는 김낙현. 할로웨이가 앞을 막아주고 있고요. 다시 김낙현 이어받았습니다. 스크린 받고 전현우 쪽 패스가 빗나갔습니다. 전자랜드 턴오버 속공으로 이어가는 KGC. 자, 이 볼 살릴 수 있을지 강상재가 따냈습니다. 오히려 전자랜드의 기회입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4점일지 2점일지는 아직 판단이 안 서고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금을 살짝 밟은 것 같거든요. 2점으로 일단 네. 올라갈 것 같아요. 2점으로 올라갔습니다. 아, 홍경기 좋아요. 아. 홍경기가 앞선에서 수비 가담을 했는데 반칙이 선언되는군요. 자, 여기서 홍경기 선수가 예, 라인을 살짝 밟으면서 9점이 올라갔습니다. 14-11. 그리고 이 상황은 반칙으로 지적이 네. 됐습니다. 많이 억울하겠는데요. 네. 어쨌든 홍경기 선수 초반 에너지가 좋네요. 그렇죠. 석점차 양희종 덤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가 좀 다시 양희종이 따냈습니다. 셰넌 쇼터 스테시도 막아내고 있는 브라운 박형철 와이드 오픈 석점 안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 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공격 끊었는 KGC 홍경기가 브라운에게 달려들면서 반칙. 자 이번에는 정말로 파울이죠. 그렇죠. 조금 거칠게 달려들면서 팔을 잡았습니다. 반칙 두 개째가 되는 홍경기. 박형철. 대병준. 자, 스텝 투기 밟았고요. 브라운에게 건네준다는 것이 한번 걸렸습니다. 터치아웃. 샷 클락은 4.1초. 전자랜드 강상재 빼주고 민성주가 투입됐습니다. 이추호 남겨놓고 던졌습니다. 김나갔고 리바운드 김나현 동료들을 살피고 있는 셰넌 쇼터 자신감 있게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양팀 다 슛이 기네요. 그러네요. 예. 바로 인사이드 투입 하지만 무리한 패스였죠. 턴오버가 됐습니다. 전현우 크로스컷 패스 셰넌 쇼터 거쳐서 민성주 올라갑니다. 득점 실패 공격권 넘어갔습니다. 현지 19볼. 자 민성주 선수 뭐가 무서울까요? 네. 패스를 선택했던 것 네. 같아요. 저 결국에는 자신감 문제입니다. 네. 자 1쿼터 1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박형철 대병준 브라운의 돌파 시도 멈춰서서 점퍼 들어갔습니다. 브랜드 브라운 14-13. 브라운 선수가 들어왔을 때 이 외곽에서 국내 선수들이 스크린을 굉장히 잘 걸어주거든요. 네. 민성주가 쇼터에게 셰넌 쇼터 셰넌 쇼터 레이업 네. 성공. 자, 어려운 돌파였는데요. 손가락을 다 폈던 박형철 어떤 패턴이 나올지. 자, 또 스크린이 가죠. 네. 스텝백 브랜든 브라 석점 실패. 자 이제 원샷 플레이로 가는 전자랜드 11초 남았습니다. 셰넌 쇼터 자 움직임을 확실하게 지시해줬고요. 스위치를 시켜놓고 공격 시도 셰넌 쇼터 1초 남았습니다. 반칙이에요. 반칙이에요. 자유투 투샷 자유투 투샷. 1쿼터 끝나기 직전에 지금 공격 시도인데 쇼터가 자유투를 얻었습니다. 볼까요? 박형철 아, 네. 선수의 반칙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왼손을 쳤죠? 네. 지금 시간은 다시 확인을 하고 있고요. 0.8초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0.8초. 1쿼터 양팀 다 전반적인 야투는 좀 저조한 그렇죠. 편인데요.
아무래도 양 팀이 이제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한 팀이기 때문에 네. 저득점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들어간다면 과연 0.8초를 또 KGC가 활용할 수 있을지. 안 들어가네요. 리바운드 잡고 이렇게 1쿼터가 끝났습니다. 17대 13. 인천전자랜드가 넉점을 앞선 채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쿼터로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안양 실내 체육관입니다. 안양 KGC 인삼공사와 인천전자랜드 엘레펀치의 2라운드 맞대결 배우 정혜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저희 지금 중계선 가까이 있는데 뭔가 저쪽에서 빛이 네.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일부러 안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괜히 배우가 아니네요. 오늘 C2도 함께했던 정혜인 씨고요. 이제 양팀의 2쿼터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넉점 앞서 있는 전자랜드의 공격. 쇼터. 자, 이 공을 놓쳤다가 다시 살리는데. 자, 쇼터가 살아났어요. 샤크랑은 남아있습니다. 번호 쪽 석점 들어갑니다. 전현우의 석점포. 전자랜드 지금 오늘 첫 석점 슛입니다. 네. 문성군. 브라운. 박지훈 양이조 원드리블 점퍼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민성주 쇼터. 자 민성군을 따돌리면서 베이스라인 쪽에서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다툼 브라운 오 넘어졌어요. 네 서준우 선수가 얼른 가서 일으켜주네요. 공을 보고 달려들다가 본의 아니게 좀 넘어뜨렸습니다. 전현우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제이지식 정준영 선수를 다시 코트에 불렀습니다. 양이죠. 정준영. 브랜드 브라운 살짝 미끄러졌는데요. 공을 밀고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 브랜드 브라운. 자, 1대1로는 민성주 선수가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김낙현. 민성주 안쪽으로 움직이는 김낙현인데요. 전현우에게 연결했습니다. 왼쪽 코너 석점 시도 에어블리했습니다. 빠르게 공격 전개하는 KGC. 와, 득점 성공. 소통 네. 경기가 아주 깔끔하게 이루어졌어요. 변준영 선수의 마무리 20대 17 석점 차로 따라붙는 안양 KGC 인삼공사입니다. 자 지난 휴식기 이전에 아주 뜨거운 활약을 보여줬던 크리스 맥컬러 선수를 경기 전에 인터뷰 해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안양 KGC 크리스 맥컬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브레이크 기간이 길었습니다. 브레이크 기간 때 어떻게 지내셨나요? Trying to keep my body straight, get in the gym, put up extra shots, and just work on my game. 팀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컨디션이 올라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There's a lot of team chemistry. We're playing good as a team, playing good defense. The coach allowed me to play my game and we flourishing. 또 경기가 안 풀리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선수에게 가장 많이 기대나요? The captain, I talk to the assistant coaches, you know, but basketball comes natural. You just play a game, you're going to miss shots, you're going to make shots, you just keep playing. 다른 팀 외국인 선수 중에 가장 맞기 까다로운 선수가 누굴까요? Honestly, I don't think anybody is the toughest player for me. Like I said, basketball comes natural. I just go play my game and try to win games. 마지막으로 오늘 어떤 모습 보일 건지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I'm going court, shoot my shot, shoot my game shots, get mentally focused and prepare for the game. 크리스 맥컬러 선수 만나봤습니다. 노윤주 아나운서 상당히
기계적인데요. 아 이게 좀 스피디하게 편집이 되다 보니 통역 그렇죠. 과정이 편집되다 네. 보니까 예, 노윤주 아나운서가 맥컬러 선수도 만나봤는데요. 아, 직전 세 경기에서 평균 30분 가까이 뛰면서 평균 32.7득점. 1점당 소요 시간이 54초였네요. 지난 세 경기에서는. 일단 김승기 감독이 계속해서 이 맥컬러 선수를 1쿼터부터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최근 페이스는 뭐 쉽게 말하면 1분당 한 점씩 그렇죠. 꼬박꼬박 넣어줬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높은 폭발력을 보여줬었던 맥컬러 선수. 우선 2쿼터에는 5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김다현 따라가서 볼을 살렸습니다. 슈터. 슈터의 돌파. 멈춰서서 김다현에게 석점. 김다현입니다. 리바운드를 브라운. 양이죠. 브라운. 오, 자. 또 파울이죠. 홍경기 선수의 반칙이네요. 예. 자, 지금 홍경기 선수가 의욕이 너무 넘칩니다. 네네. 홍경기 선수 반칙 세 개째입니다. 하고 있는 홍경기고요. 정영삼이 코트에 나왔습니다. 그럼 직접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투입 박지훈 거쳐서 양희종 변준형에게 변준형의 돌파. 좋아요. 자, 이렇게 두 개를 걸어내고 있는 변준혁. 김다현 선수의 반칙이었는데요. 지금도 변준혁 선수가 스텝을 잘 뺐었다고 그렇죠. 봐야겠죠. 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할 줄도 아는 선수입니다. 네. 네. 올 시즌 기량 발전 부분에서 봤을 때는 변준영 선수하고 김다현 선수를 꼭 언급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자, 김다현 선수가 최근에 이 타이트한 수비에 좀 많이 봉쇄를 당하고 있거든요. 네. 자, 본인만의 해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네. 이걸 이겨내야 진짜 그렇죠. 이제 스타로 올라서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꼭 석점슛이 아니어도 됩니다. 네. 자, 김다현 열렸어요. 석점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를 정영삼이 잡았습니다. 쇼터. 자, 일단 빠져나오고 있는 셰넌 쇼터. 크로스오버 플럼 점퍼 들어갔습니다. 쇼터의 득점. 22-18. 변준영 브랜드 브라운. 자, 빠르게 스위치를 했고 브라운 코너 쪽으로 빼줬습니다. 자, 다시 이어받는 변준영. 뒤쪽에서 건드렸던 김다현의 반칙. 김다현 선수가 슛이 안 들어가니까 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네. 공격 안 풀린다고 반칙 많이 하면 이제 경기 완전히 꼬이는 거죠. 그렇죠. 예. 다가오는 양희종 엘보 쪽 자 쏘질 못했습니다. 돌아서는 양희종 브라운에게 골밑 특전 브랜든 브라운. 양희종이 상당히 잘 넣어줬네요. 이제는 두 점차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양희종의 반칙. 훈훈하게 네. 두 선수가 서로 안아줬습니다. 두 선수 워낙 친하거든요. 네. 상재 박찬희 셰넌 쇼터 자 수비를 끌고 나와서 던졌습니다. 쇼터 이레나 박지훈의 리바운드 양중 박지훈 와이드 오픈 석점 역전입니다. 박지훈
점프 KG 시간 리드를 잡았습니다. 전현우 정은섭이 빠져나왔습니다. 신한 쇼터 자 1대1을 선택했는데요. 쇼터 떴어요. 득점 가벼운 스텝으로 끌어냈습니다. 다시 앞서 있는 전자랜드 이번엔 오세근의 포스터 오세근 아 걸렸어요. 막혔어요. 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브라운이 이겨냅니다. 브라운 선수가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줬습니다. 아, 오세근 선수가 이 국내 선수 중에 파워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강상재 선수도 안 밀립니다. 그렇습니다. 쇼터의 돌파 과정에서 파울이 불렸는데요. 오세근 선수의 반칙이군요. 수비 사이를 뒤집고 풋백 득점 성공했던 브랜드 브라운. 변준형이 물러나고 문성군이 들어왔습니다. 케이지씨는 선수 교체가 상당히 많은 팀입니다. 네네. 그만큼 이제 선수들이 코트에 들어왔을 때는 스태미너를 아낌없이 다 소비를 하죠. 네. 자, 이 두 개 모두 넣어주고 있는 제너 쇼터. 브랜드 브라운. 자, 쇼터를 늘면서 들어갔습니다. 브라운, 반대편 길게, 문성군, 박준 다시 한쪽 넣어주었습니다. 브랜드 브라운, 골 및 득점 실패. 하지만 아, 반칙이 네. 나왔습니다. 자, 사이드아웃이죠. 정영삼 선수의 반칙이었고, 리바운드 잡는 과정에서의 반칙이었던 것 같아요. 슛 동작으로는 인정이 네, 안 됐습니다. 하지만 팀 파울이기 때문에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네. 이 반칙이 전자랜드 다섯 번째 이번 쿼터 팀 파울이었고요. 1구 성공시킨 브랜드 브라운. 2구는 놓쳤습니다. 리바운드는 전현우. 26대 26 동점. 와, 자 오늘 양 팀 다 집중력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네네. 지금 턴오버도 두 개씩밖에 안 했어요. 예. 캐치샷 전현우 석적 안 들어갔고요. 테바운 리바운드 자 리바운드 양희종이 몸을 날렸습니다. 전현우도 몸을 날렸습니다. 아, 자 네, 치열합니다. 어쪽으로 가나요? 네. KGC가 따냈습니다. 속공기회. 자 그러나 살리지 못했습니다. 아, 자 지금. 전현우 선수인가요? 넘어져 있어요. 네. 예. 자 여기서 아주 치열한 볼 경합이 벌어졌는데요. 아 머리를 아, 다쳤습니다. 네. 네. 양희종의 속공 기회 하지만 박찬희가 일단 차단을 해놨고요. 여전히 코트에 쓰러져 있는 전현우 선수인데요. 아, 일시적인 충격이 상당히 심할 것 같은데. 머리를 감싸쥐면서 일단은 몸을 일으켜보고 있는 전현우 선수. 팬들이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 네. 정영삼 선수 발에 맞았네요. 네네. 선수들이 이럴 땐 이제 볼만 보고 달려들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충돌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머리 쪽인 만큼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현우 선수. 다시 홈 경기가 나왔고요. 4분 33초 남아있는 2쿼터. 오세근 쇼터가 붙어 있습니다. 브랜든 브라운. 브라운 방향 바꾸면서 돌파 시도 가볍게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리바운드 강상재. 제너 쇼터. 강상재가 이어받고 돌파 오른손 레이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세근의 리바운드. 아 역시
지금 순간적으로 강상재 선수가 백코트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네. 자, 그 틈을 브라운 선수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패스를 건넸던 브라운의 어시스트, 옥세근의 속공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최근 전자 랜드의 공격을 이끌어주고 있는 샤넌 쇼터 선수도 경기 전에 노윤주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인천전자랜드 셰너 쇼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브레이크 때는 어떻게 지내고 계셨나요? We got up and down in practice. We really executed things that we wanted to accomplish in the game, things that we should change a little bit. We really pushed each other in practice. Me individually, I was working out in the weight room. I was getting up a lot of shots and just getting my legs under me. 또 어제 팀 패배로 3연패에 빠졌는데 어떤 점이 안 됐던 건가요? I think it's just the little things. I think we're in every game. We have a chance to win every game. But we're making little minor mistakes here and there when we're pushing the envelope, when we're trying to get to the next level in the game. And capitalizing on our mistakes. But I just really think it's just the little things and just really just staying focused for 40 minutes. And I feel like we can accomplish that. It's just a mindset. So.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Even though we're on a three-game losing streak, I think we're still in third place. It's still a long season. It's not the playoffs. It's not the finals. So I don't think our back is against the wall or anything. But it's another game for me. It's another game for my teammates where we can try to get better. And hopefully we come out with a win. 네, 셰넌 쇼터는 다 계획이 있네요. 네. 그렇네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쇼터가 이 안양킬러 KGC전에서 19.7득점을 평균 기록을 하고 있는데 1라운드 맞대결에서도 15득점, 약점 성공률 54.5%로 상당히 좋았고요. 지난 시즌 이제 모비스에서 만들었던 기록인데요. 자, 오늘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쇼터 선수는. 홈경기 발표했습니다. 바이올레이션. 지금도 수비가 좋았어요. 그렇죠. 박지훈 선수가 바짝 붙어서 먼저 콜을 해줬네요. 박지훈 선수가. 변준이요. 맥컬러가 나와서 받아줬습니다. 라페스인데요. 자, 강상재 손에 한번 걸렸지만 오세근 득점 실패. 빠르게 달려나오는 박찬희. 인사이드 강상재 한번 밀고 올라갑니다. 반칙. 아, 뭐 파워에서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지금. 강상재 선수 터프한 플레이를 네. 보여주는데. 오세근 선수가 지금은 밀려났어요. 강상재가 자유투 라인에 섰습니다. 강상재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득점이고 뭐 차바위 선수, 박찬희 선수 다 아직까지 득점이 없거든요. 그렇죠. 전자랜드는 외국인 선수의 의존도가 강한 팀이 아닙니다. 네네. 국내 선수들의 득점이 활발해져야 되죠. 예. 현재까지는 할로웨이와 쇼터가 19득점을 합작했습니다. 크리스 맥컬러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자, 다시 맥컬러 올라갈 때 반칙이네요. 맥컬러에게 자유투가 주어졌습니다. 할로웨이 선수의 반칙. 상당히 아쉬워했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콜이 좀 터프한데요. 골도 집어넣는 크리스 맥컬러. 2분은 길었고 할로웨이가 리바운드 잡았습니다. 박찬희 인사이드. 자, 패스 끊겼어요. 네. 박지훈의 스틸. 박지훈 속공까지. 아, 나왔어요. 아, 마무리가 안 되네요. 3대3 상황.
강상재 외곽으로 박찬희 차바위 자 빠른 공격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강상재가 넘겼어요. 석점 실패 리바운드 맥컬러 자 박찬희 선수 슛 쏴도 됩니다. 네. 맥컬러 네. 안 들어갔고 튀어나온 볼 살리지 못했습니다. 리바운드를 뺏겼고요. 머피 할로웨이 원핸드 슬랩 자 이렇게 30-29 다시 전자랜 리벨 리벨 잡았고요. 양 팀 다 뭐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저조한 그렇죠. 득점입니다. 이번에는 잘 전개가 됐었던 전자랜드의 속공 할로웨이 선수가 현재 12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랜드가 다시 한 점차 리드를 잡았고요. 사이드 라인 리포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윤주 아나운서 불러보죠. 자, 지금 잠시 예, 음향이 예, 마이크가 예,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예, 저희 음향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잠시 후에 노윤주 네. 아나운서의 사이드라인 리포팅 만나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2쿼터 2분 29초가 남아있고요. 30-29 전자랜드의 한 점차 리드입니다. 할로웨이 선수가 그래도 오늘 12득점 특히나 뭐 포스트에서는 역시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맥컬러 선수는 외곽에서 플레이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 할로웨이 선수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리바운드도 현재 7개를 잡고 있는 럭키 할로웨이 선수고요. 크리스 맥컬러는 현재 6득점에 리바운드 6개. 케이지씨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박지훈 오세근의 포스트업 자 강상재를 상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오세근 자 연결은 됐는데요. 석점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차바위가 천앤볼 천앤볼 맥컬러가 따냈습니다. KGC의 세컨 찬스 다시 한번 오세근에게 맡겼습니다. 또 한 번의 포스트업 오세근 이번에 아, 네.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자 오세근 선수도 자존심이 있죠. 그럼요. 일구 놓쳤습니다. 힘을 너무 많이 썼나 봅니다. 오세근 선수가 자유투 시도 자체가 오랜만이네요. 두 개를 놓쳤어요. 두 개를 다 놓쳤습니다. 1분 50초 남아있는 전반 홍경기 박찬희 자 소지한도 다시 홍경기에게 할로웨이가 전달받았습니다. 머피 할로웨이 골밑 막혔어요. 다시 잡아서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 할로웨이 자 지금 뭐 순식간에 골밑을 휘저었어요. 박지훈 터베스 크리스 맥컬럼 인사이드 잘 받았습니다. 골밑 득점 네. 문성곤의 득점 맥컬러의 정확한 어시스트가 나왔습니다. 차바위 강찬희에게 캐치앤샷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를 강상재가 잡았습니다. 골밑에서 강상재 반칙 문성곤 선수의 반칙 자유투 두 개
오늘 오세근과 이 강상재 대결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자우투가 안 들어갔고요. 네. 사실 강상재 선수도 워낙 다재다능해서 그렇지 기본적인 빅맨 플레이가 좋은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33대 31. 크리스 맥컬러 스텝 밟고 올라갑니다. 아, 득점. 네. 상당히 어려운 스텝이었어요. 박찬희가 손가락 두 개를 들었습니다. 헬러웨이. 자, 정면에서 더블 클러치 득점이에요. 헬러웨이. 오늘 16득점째 변준형의 돌파 짧게 건네고 오세근이 이게 안 들어가네요. 자, 빠르게 넘어왔고 공격권은 전자랜드 유지됐습니다. 자, 지금은 앞서 맥컬러 선수의 편란한 스텝이었고요. 밑에서 역시 상당히 감각적인 슛을 성공시켰던 머피 할로웨이. 그리고 지금 공격권에 대해서는 심판진이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죠. 비디오를 돌려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뒤에서 변준영 선수가 쳐내는데요. 할로웨이 손 맞고 나갔네요.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KGC 볼. 다시 볼까요? 여기서 마지막에는 할로웨이 손에 있었네요. 자, 이렇게 공격권을 다시 뺏기게 되는 인천 전자랜드고요. 35대 33. 두 점차 19.9초가 남아있는 이 쿼터. 일단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자, 아까 못 봤던 사이드라인 리포팅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노윤주 아나운서. 안양 KGC는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브랜든 브라운 선수인데요. 브라운 선수는 지난 20일 전자랜드전에서 발목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심하지 않고 팀 성적도 좋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휴식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브레이크 기간까지 총 11일 만에 부상에서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1쿼터 일찍부터 투입을 해서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세근 선수도 갈비병상과 무릎 부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경기를 충분히 치를 수 있을 만큼 몸 상태는 완벽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브라운 선수가 돌아온 안양 KGC, 과연 1라운드에서 전자랜드의 패한 철을 대갚아줄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운 선수가 부상이었습니다만 KGC가 잘 버텼거든요. 그렇죠. 예. 맥컬러 선수가 또 워낙 잘해줬고 정규 시즌 팀내 득점 1위고요. 리바운드 역시 1위. 스틸도 평균 1.6개로 수비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 브랜든 브라운 11일간의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브라운 선수도 어떤 팀에서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네네. 개인 기량도 좋고 또 팀 플레이어로서의 가치가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김승기 감독이 지금 이번 시즌 브라운을 많이 믿고 있어요. 오늘 오랜만에 경기입니다만 상당히 가벼운 몸돌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남은 시간 12초. 과연 어떤 전반 마무리가 나올지. 박지훈이 넣어줬습니다. 오세근. 자, 4초, 3초. 쏘질 못했는데요. 트레블링이죠. 발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시간이 떨어지다 보니까 박지훈 선수가 마음이 많이 급했네요. 자, 남은 시간 1초. 먼 거리에서 던졌습니다.
백보드 위쪽 맞고 전반 종료 35-33. 인천전자랜드가 두 점 앞선 채 전반 끝났습니다. 자, 지금 양 팀 다 지금 혈전입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연패를 끊으려는 전자랜드와 연승을 이어가려는 KGC의 맞대결인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안양 실내 체육관입니다. 네, 다시 안양 실내 체육관입니다. 안양 KGC와 인천 전자랜드의 맞대결 이제 후반 출발하겠습니다. 35-33 현재는 전자랜드가 두 점을 앞서고 있고요. 자, 양 팀 다 전반전에 지독하게 석점슛이 안 터졌죠. 그렇습니다. 3쿼터 KGC의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박지훈, 크리스 맥컬럼, 오세근의 스크린, 맥컬럼가 던졌습니다. 석점 실패, 리바운드 할로웨이. 김낙현, 멀리 전달, 맥컬럼 맞고 나갔어요. 맥컬럼가 살짝 건드렸습니다. 박찬희, 김낙현 스텝 받고 석점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를 다시 박찬희가 잡았습니다. 김낙현 선수가 안 터져주고 있는데요. 커피 할로웨이. 자, 페이스업으로 전환 스텝백 점퍼. 에어볼이 되면서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김낙현 선수 전반 부터 해서 방금까지 4개의 석점 시도가 있었는데요. 아직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계속 던져야 됩니다. 네. 네. 돌파 시도 반칙. 김낙현 선수 3개째 반칙입니다. 현준영의 팔을 좀 잡았습니다. 오세근, 현준현, 다운 패스, 크리스 맥컬럼 안 들어갔고 리바운드다 좀 할로웨이 잡았습니다. 빠른 트랜지션, 김낙현, 캐치샷. 이번에도 림 외면 하지만 풋백 실패입니다. 오세근의 리바운드, 박지훈. 안쪽을 보는 맥컬럼. 또다시 대결입니다. 오세근 대 강상재. 오세근 돌아섰어요. 한 손으로 득점 성공. 네. 오세근. 여유가 있어요. 네. 오세근 선수는. 35-35 동점. 차바위. 박찬희. 할로웨이의 스크린 받고 박찬희의 점퍼. 림을 돌아 나왔습니다. 다시 잡는 할로웨이 풋백 성공. 저 골밑에서는 아무래도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할로웨이 18득점째. 변준영 안쪽 넣어줄 때 끊겼어요. 스테이 성공 박찬희. 자, 일단 열광을 받고요. 다시 받는 박찬희. 높게 할로웨이에게 가는 패스. 박지훈이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아, 박찬희 선수가 잘 읽었네요. 그렇죠. 자, 변준영 대신 박형철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상재 골밑 득점 앤드원. 아, 이번엔 오세근 선수가 공간을 너무 내줬네요. 그렇죠. 늦은 접촉으로 추가 자유투까지 주게 됐습니다. 오세근 선수 반칙 3개째.
추가 자유투까지 강상재 선수가 6득점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대 35. 자, KGC가 바로 브라운을 투입하네요. 네. 자, 이제 브라운과 할로웨이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네. 박형철 브라운이 안쪽으로 뿌려주는데요. 자, 강상재가 한번 막았고요. 밀면서 들어가는 오세근 반지 자유투 두 개. 와, 자, 오세근 어깨 쪽을 네. 좀 부여잡고 있는데 박찬희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순간적으로 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강상재를 민성주로 바꿔주고 있는 유동훈 감독. 자, 오세근 선수 아직까지 어깨 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정혜인 씨가 시투했는데 정혜인 씨가 41번 입고 온 걸 보니까 오세근 선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오세근 선수 왼쪽 어깨가 조금 이상합니다. 네. 자, 괜찮을까요? 지금 빠진 것 같은데요. 일단 자유투는 모두 넣었고. 아,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예, 어깨가. 네. 백포트 하면서도 어깨를 잡고 있어요. 계속해서 오세근 선수가. 아, 지금 많이 튀어 올라 있었거든요. 예. 와이드 오픈 박찬희 석점 실패. 그 와중에 오세근 선수가 또 리바운드를 잡았어요. 네. 안쪽 반대 패스였네. 박지훈의 득점. 문성근의 깔끔한 어시스트. 아, 진짜 오세근 선수 대단합니다. 지금 네. 어깨가 빠졌는데도 뛰고 있어요. 인앤아웃도 했습니다. 김낙현 여전히 득점. 나오지 않고 있고요. 계속 자기가 지금 자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하인드 백드립을 박지훈 올라갈 네. 때 반칙. 자, KGC가 분위기를 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세근 선수를 빼주는데요. 네. 자, 어깨가 분명히 빠진 것처럼 보여요. 네. 자, 여기서 박찬희 선수가 쳤을 때 네. 일단은 벤치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죠, 저기 위 부분이. 예, 예. 농구하면서 사실 저런 뭐 가벼운 탈골 증세라든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양쪽 어깨가 다 빠져 있습니다, 사실. 아, 그렇군요. 네. 이훈 선수가 자유투 라인에 서 있습니다. 이분은 실패. 할로웨이의 리바운드 바로 박찬희에게 뿌려줬습니다. 40대 40 동점. 박찬희 차바위 다시 박찬희 할로웨이 스크린. 자, 차바위 거쳐서 베이스라인 돌파. 정영삼 득점 성공. 네. 정영삼. 다가가는 박지훈. 자, 손에 걸렸어요. 하지만 브라운이 마무리 짓습니다. 다시 동점. 팀의 팽팽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차바위 스크린 밖으로 던졌습니다. 석점 짧았어요. 리바운드. 아, 정영삼. 자, 정영삼이 네. 달려들어봤지만 리바운드 잡지 못했습니다. 박형철 브랜드 브라운 할로웨이와 마주 보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잘 뿌려줬어요. 자, 박지훈 일단 물러섰고 박형철에게 열렸어요. 박지훈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김낙현 선수의 파울이에요. 예, 김낙현 선수 이렇게 되면 반칙 4개째인데요. 네. 3쿼터가 아직 절반도 흐르지 않은 시점에 파울 트러블에 걸리게 되니 김낙현. 김낙현 선수 아직 득점이 없거든요. 오세근 선수는 앞서 이제 일단은 좀 락커에 들어가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예, 상태를 좀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2대 42 동점 상황에서 안양 KGC 김승기 감독 작전 타임을 요청했고요. 사이드라인 리포팅 노일주 아나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안양 KGC에는 특별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인물이죠. 배우 정혜인 씨가 인삼공사 창립 120주년을 맞아서 슈트하러 경기장에 찾아오셨습니다. 팬들을 위해서 평소 자유투라인에서의 슛이 아닌 레이업 슛을 선보였는데요. 이 밖에도 여자 학생들의 팬츠 동아리 배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관중들이 투표를 해서 우열을 가리게 됐는데요. 이 밖에도 선수들의 유니폼이 달라진 거 느끼셨나요? 9년째 크리스마스 유니폼을 오늘 12월 1일을 맞아 선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을 펼쳐주고 있는 오늘 경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홈경기인 만큼 KGC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사실 C2 하면 보통은 자유투 던지게 마련인데 그렇죠. 정혜인 씨는 특별하게 레이업을 네,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레이업을 했습니다. 보통 연예인분들은 이 시투를 하고 바로 가는데 예예. 지금 정혜인 씨는 끝까지 앉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하프타임 때는 또 이렇게 직접 사인한 유니폼을 또 추첨을 통해서 팬들에게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여전히 아주 빠져서 보시는 것 같아요. 정혜인 씨 문성고 돌파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농구 보는 눈빛 보니까 진짜 농구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다시 전전의 대공격. 박찬희가 던졌습니다. 밑 맞고 튀어나온 볼. 리바운드 하다가 정영삼 맞고 나갔습니다. KGC 볼. 전자랜드의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예. 박찬희 선수의 석점 슛인데 계속 오픈을 내주고 있거든요. 예. 지금은 네. 반칙이에요. 정영삼 선수의 반칙이고 전자랜드 지금 3점슛 팀 성공률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17개 중에 하나 성공입니다. 자, KGC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예. KGC는 14개 던져서 2개 성공이니까 14%고 전자랜드는 6%. 양 팀 다 오늘 외곽이 많이 좀 저조합니다. 이걸 어느 좀 한 선수가 풀어줄 필요가 있을 텐데. 그렇죠. 자유투 1구 놓치는 변준혁. 전자랜드 팀 파울에 의한 자유투가 주어졌습니다. 2구는 성공. KGC가 한 점 차의 리드를 잡았습니다. 박찬희 쪽으로 한노웨이가 어렵게 이어받지 못하고 일단은 반칙이 나왔어요. 자, 브라운 선수의 파울이 들어오네요. 아, 네, 팔을 쳤네요. 예. 네. 브라운 선수의 반칙이었고 베이스라인에서 다시 시작되는 전자의 대공격. 정영사. 자, 흔들어놓고 풀업 점퍼 안 들어갔습니다. 저 지금 전자랜드의 외곽이 답답하다라는 것을 정영삼 선수도 알고 있습니다. 네. 브랜든 브라운 공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문성곤의 3점포! 문성곤! 자, KGC는 좀 답답했었는데 문성곤 선수가 하나 터뜨려 줬어요. 46대 42. 강상재. 자, 위험한 패스. 일단 박찬희가 이어받았습니다. 정영삼의 석점 들어갑니다. 네. 정영삼의 석점포. 자, 양 팀 다 좀 갈증을 풀 수 있는 석점이 터졌고요.
이번엔 양중이 던져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찬희 돌파 후 키가오. 자, 볼을 잃어버렸는데요. 윤성곤 선수와 정영삼 선수가 석점 하나씩 주고받았습니다. 자, 정현우 스크린 받고 던졌습니다. 석점 튀어나온 볼 티빈 시도. 자, 리바운드가 됐어요. 브랜든 브라운 밀면서 올라갑니다. 안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브랜든 브라운. 저런 터프함이 브라운의 매력이죠. 그렇죠. 브라운 선수는 뭐 포스터보다 이 외곽에서 돌파를 즐겨하는 선수입니다. 네. 강상재 높게 전달. 머피 할로웨이 골밑 파울이죠. 네. 문성곤 선수의 세 번째 개인 반칙이고요. 차이투가 주어지겠습니다. 네, 바로 문성곤을 바꿔주는군요. 기승우가 들어왔습니다. 자유투 라인의 머피 할로웨이. 1구 실패. 오늘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할로웨이 선수인데요. 19득점째 기록됐습니다. 뭐 이미 더블 더블 달성했죠. 네. 브랜든 브라운 박찬희의 수비 공을 놓쳤습니다. 박지훈이 다시 잡아서 공격 전개. 박지훈 득점이에요. 와, 박지훈 선수 영리하네요. 빠른 패스 강상재 올라갑니다. 님 바깥으로 올라나왔고요. 리바운드 양중. 5대 3라운드 넘버 양중의 패스. 네. 기승호의 마무리. 점수차를 걸려나가는 안양 KGC입니다. 52대 46. 강상재 링 조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지훈 선수가 패턴을 지시했고요. 건네받는 변준형. 브랜든 브라운 자세를 낮췄다가 돌파 시작. 막혔어요. 락샷. 아, 할로윈 락샷. 그리고 공격권 전자랜드. 비디오를 돌려보자고 주장하는, 네, 브라운 선수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일단 브라운 무릎 쪽에 맞긴 했는데, 네, 이게 터치아웃이 먼저인지 글쎄요. 일단 전자랜드 볼로 그냥 진행이 됩니다. 자, 심판이 확신을 하는 거죠. 네. 네. 4쿼터에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만, 네, 1, 2, 3쿼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네. 자, 세런 쇼터가 나왔습니다. 농구라는 스포츠는 이 스피드가 관건이기 때문에, 예, 경기 흐름을 자주 끄는 건 좋지 않아요. 그렇죠. 시에런 쇼터 수비가 바뀌었는데요. 밀고 들어가다가 빼줬습니다. 강상재 다시 코너로 샷클락 4초, 3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영삼이 올라가요. 안 들어갔어요.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전현우 열렸습니다. 강상재 석점 실패. 다시 잡는 전현우. 자, 일단 빠져나오네요. 상재 포스트업. 자, 더블팀 빼주고 전현우 석점. 아,
홍경기의 석점이군요. 네. 홍경기의 석점. 홍경기 선수도 D리그에서 상당히 열심히 시합을 뛰는 선수입니다. 예. 52대 49 다시 석점 차로 따라붙는 전자랜드. 자 포스트업 아, 걸렸어요. 네. 스테이선동 강상재 전용 완료 받았습니다. 레이업 마무리. 이제는 한 점 차. 자 홍경기의 석점에 이어서 속공까지 전현우의 득점. 이제는 한 점 차로 따라붙는 인천 전자랜드. 바로 김승기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KDC가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예. 이렇게 실수 한 번에 바로 점수가 좁혀지죠. 그렇습니다. 턴오버 나온 이후 전현우 선수가 바로 잘 달려줬고요. 가볍게 속공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3쿼터 1분 5초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3쿼터 들어서 좀 외곽구가 터지기 시작은 했거든요. 시동은 걸렸어요. 그렇죠. 일단 농구라는 스포츠는 득점이 많이 나와야지 굉장히 재미가 있죠. 예.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즐거울 거고요. 그렇습니다. 전자랜드가 뭐 잘 나갈 때는 평균 80득점을 기록했었는데 지금 3연패 기간 동안은 평균 60점대로 뚝 떨어져 있어요. 양투성 공격도 39.8%를 기록했던 지난 3경기였고요. 전자랜드다운 모습을 최근에는 못 보여줬다는 얘기인데요. 자 오늘도 김낙현과 차바이 선수가 지금 무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양 KGC는 평균 득점 지금 쿼터별로 살펴봤을 때는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계속 떨어지는 내리막이거든요. BCM이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4쿼터 평균 득점은 16점대로 전체 8위에 머물러 있는 안양 KGC입니다. 모두 지금 고민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아직은 팽팽한 접전. 오늘 경기 아직까지 최다 점수차가 7점일 만큼 네, 크게 기울질 않았어요. 지금은 한 점차 앞서 있는 KGC의 공격. 전자랜드가 지금 수비를 바꿨습니다. 네. 박지호, 기승호, 문성곤이 치고 나가다가 반대편을 봤습니다. 석점 시도. 오, 들어갔습니다. 양쪽의 석점포. 자, 오늘도 어제 경기와 마찬가지로 지금 베테랑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네. 세런 쇼터. 자, 쏘는 척 다가가는 홍경기 볼을 놓쳤는데 강상재가 잡았습니다. 쇼터 들어갔어요. 쇼터의 석점. 자 갑자기 양팀 석점에 불이 붙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라운드 앞에 놓고 꽤 높았는데 쇼터 선수는 아랑곳한 석점볼을 꽂아 넣었습니다. 3쿼터 남은 시간 11초. 박지훈 다가가다가 양희종에게 빼줬습니다. 양희종 문성곤 석점 입맞고 나왔습니다. 자 3쿼터 종료 55대 54 여전히 팽팽한데요. 자 이제 마지막 운명의 4쿼터인데 이 실수가 오늘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없습니다. 예. 결국에 이제 야투 성공률의 문제인데 4쿼터도 지켜봐야 될 것 같죠? 그렇습니다. KGC가 한 점 앞서 있는 상황. 저희는 잠시 후에 4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양실내체육관입니다. 안양 KGC와 인천 전자랜드의 맞대결 이제 4쿼터에 돌입하겠습니다. 점수는 55대 54 한 점 차.
오늘 계속해서 접전 양상으로 전개를 되고 있는데요. 전자랜드의 공격으로 4쿼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KGC는 오세근 선수가 오늘 경기 출장이 좀 어려울 것 같죠? 네. 시제널 쇼터 전현우 원거리 석점 안 들어갔고요. 리바운드를 강상자가 잡았습니다. 하지만 볼을 놓쳤어요. 자 강상재 선수가 네. 공격하고 있고요. 와이드 오픈 석점 성공 영희수. 강상재 선수가 지금 손가락이 좀 탈골된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괴로워하고 네. 있는데요.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볼까요? 자 여기서 리바운드를 잡았던 강상재 선수인데 손가락이에 빠졌습니다. 예. 네. 오른손인데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앞서 오세근 선수도 이제 어깨 쪽 좀 탈골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여기에서 빠졌었고요. 전자랜드 지금 강상재 선수가 빠지게 됐는데요. 양종의 석점으로 KGC가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58-54. 정영삼 쇼터에게. 이재현 쇼터. 수비를 바꿨습니다. 전현우 정면에서 코너로 석점. 안 들어갔어요. 요즘 김낙현과 차바이 좀 이상해 보이죠. 네. 좀처럼 터지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차바이 선수도 8득점을 했었는데 양이죠. 바스켓 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브랜든 브라운 뱅크샷 득점이에요. 60-54 4쿼터 초반에 일단 흐름을 끊고 있는 전자랜드 이도훈 감독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흐름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두 팀이죠. 네. 지금 또 KGC 쪽으로 흐름이 살짝 넘어가니까 네. 이동훈 감독이 바로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양희종의 석점과 그리고 브라운의 득점 연이어 나오면서 60-54 6점 차가 됐습니다. 전자랜드의 작전 타임. 밖에 스페이스를 좀 정확히 선! 밖에 스페이스만! 알겠지? 네. 자, 지금 여기서 쟤네한테 잘리는 수비하면 안 돼! 잘리면 안 돼! 책임지는 수비 해줘야지! 잘린다면 자꾸 흔들리는 거 아니야! 알겠어? 그 다음에 보니까 외곽이 저기 4명이니까 잘라오더라고!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외곽 수비 있잖아! 자신있게 던져, 자기 폼으로 던져. 너는 지금 준비하라고 있다가 뭐 5점짜리 여기서 이게 무슨 수시야. 스코링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알겠어? 어? 자, 괜찮으니까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 알겠지? 괜찮아. 지금 전현우 선수에게 이제 너무 멀리서 던지니까 네. 5점짜리 슛을 왜 던지냐고 했습니다. 자 일단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주문했던 유도훈 감독이고요. 브랜드 브라운이 오늘 부산 복귀전에서 15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몸이 가벼워 보여요. 네. 다시 전자랜드의 공격 시작했습니다. 칼로웨이 정영삼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범디 할로웨이 드리블 한번 치고 던져봤지만 득점 실패. 양희종 포스터 오 반칙이네요. 네. 김경기 선수의 네 번째 개인 반칙입니다. 잘못하면 오펜스 파울이 나올 뻔도 했어요. 네.
황경기 선수가 오늘 전자랜드 국내 선수 가운데 득점 가장 많습니다. 7득점. 본인의 커리어 하이기도 하네요. 브랜든 브라운 안쪽 넣어주고 문성곤 득점 실패. 레이업을 놓쳤습니다. 자, 전자랜드 다시 따라갈 수 있는 기회인데요. 송경기 할로웨이에게 넣어주었습니다. 베이스라인 타고 가면서 반대쪽으로 캐치앤샷 안 들어갔고 리바운드 따라가는 홍경기. 김낙현 다시 홍경기 던졌어요. 아, 파울이죠. 저 반칙이에요. 네. 자유투 좀 세겠는데요. 박지훈 선수의 반칙.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아, 자유투 3개짜리 반칙이 나왔습니다. 전자랜드의 지금 4쿼터 공격이 안 풀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KGC로서는 더 아쉽죠. 그렇죠. 자, 지금 어떻게 보면 더 벌릴 수 있는 기회가 왔거든요. 예, KGC는. 예. 자, 일단 자유투 1구 성공을 시켰고요. 강상재 선수는 지금 상태를 좀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손가락이 빠졌는지 걱정이 됩니다. 아, 다시 나올 것처럼 지금 일단 테이핑을 했네요. 네. 네. 테이핑하고 공을 다시 쥐는 강상재 선수인데요. 자, 홍경기 선수가 세 개 다 넣으면서 개인 첫 두 자리 득점입니다. 네. 홍경기 선수는 오늘 경기 꼭 이기고 싶었을 겁니다. 현재까지 쏠쏠한 활약인데요. 자, 패스가 끊기면서 자, 공격권은 KGC 볼입니다. 교체가 되면서 샷클락 10초가 남았습니다. 브랜든 브라운 길게 뽑아줬습니다. 기승호의 레이업 득점. 아, 지금 기승호 선수 움직임 좋았는데요. 네. 어, 아, 지금 조금 또 타박상이 있어 보이죠. 약간 절뚝이면서 네. 기승호 선수가 백코트를 했습니다. 정영사, 김낙현. 자, 정영삼이 다시 김낙현에게 넣어줬고요. 전현우 빠르게 림 다가갑니다. 레이업 안 들어갔지만 풋백. 그 전에 반칙이네요. 그 전에 반칙이네요. 자, 전현우 선수가 또 넘어져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선수들 부상이 좀 많이 나오는데 브라운 선수도 가서 전현우 선수의 상태를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이거는 기승호 선수의 측면이고요. 네. 아, 네, 여기서 자, 글쎄요. 가슴 쪽에 지금 자,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일단 주저앉은 전현우 선수인데 자, 팔꿈치 같기도 하고요. 예, 예. 일단 부축을 받으면서 네. 일어났습니다. 네, 팔 쪽에 접촉이었던 네. 것 같아요. 일단 벤치로 가서 아이싱을 하고 있는데요. 자, 강상재 선수가 다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 전현우 선수가 얻은 자유투인데 부상으로 인해서 박찬희 선수가 대신 던지겠습니다. 자, 박찬희 선수 오늘 득점할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예. 자유투 1구 실패. 아, 팔꿈치네요. 그렇습니다. 예.
2구는 들어갔습니다. 62-58. 강상재 선수가 나옵니다. 앞서 손가락 쪽에 부상이었는데 테이핑만 하고 다시 나왔어요. 네. 자, 이럴 때는 이제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라고 네. 하는데 강상재 선수 뭐 투혼입니다. 투혼. 3연패 중인 전자랜드 지금 뭐 여유를 부릴 수가 없어요. 들어설 곳이 없습니다. 브랜드 브라운 자 공을 높이 들어봤습니다만 걸렸어요. 수비 성공 전자랜드. 김낙현 홍경기 할로웨이 스크린 반대쪽으로 나왔습니다. 홍경기가 빼주고 박찬희 베이스라인 돌파 다시 킥아웃 홍경기 와이드 오픈 석점 인앤아웃 리바운드 양희주 아울렛 패스를 길게 뿌렸습니다. 박지훈 양희종 미스매치예요. 예, 홍경기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자, 할로웨이가 도와주러 왔는데요. 양희종 패스 빼줬습니다. 기승호 높게 엘리오프 아, 브라운 바스켓 카운트죠. 앤드원. 자, 브라운 선수도 지금 샤클락에 쫓기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 저 KGC 입장에서는 아주 지금 큰 플레이가 나왔어요. 그렇죠. 게다가 홍경기 선수가 오늘 활약이 좋은데 자, 이렇게 되면 5반칙 퇴장이죠. 그러네요. 예. 자, 홍경기 선수의 다섯 번째 반칙, 오늘 10득점. 예. 개인 첫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만 여기서 오늘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홍경기 선수고요. 자, 다시 차바이 선수가 나오고요. 네. 아, 굉장히 아쉬워하네요. 브랜든 브라운이 추가 자유투까지 던지겠습니다. 들어갔습니다. 65-58. 자, 이거는 2득점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판정을 좀 볼까요? 자, 지금 공중에서 돌고 있었기 때문에 아, 자, 이거는 글쎄요. 이거 비대 이거 같죠? 예. 자, 일단 이게 비디오 판독이 들어간다면 네, 지금 들어갔습니다. 네. 자, 이게 2득점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볼까요? 아, 1득점으로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안에 있는 볼을 쳤기 때문에 네, 1득점으로 그냥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직 그 실루엣 안에 있던 걸 할로웨이가 건드렸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석점 플레이로 완성이 되면서 65-58. 7점 차 리드를 잡고 있는 KGC. 자, 지금 차바위 선수도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차바위, 박찬희에게 할로웨이. 버피 할로웨이, 스미 따돌리고 플로터 안 들어갔습니다. 자, 리바운드하는 브랜드 브라운. 결국은 할로웨이를 바라보는 공격이 또 됐는데요. 이승호, 박지훈. 양희종 잡자마자 던졌습니다. 석점! 잘게 들어갔어요. 양희종의 석점! 자, 이 석점의 의미는 상당히 크죠. 오늘 경기 처음으로 두 자릿수 점차로 벌어졌습니다. 68-58. 자, 양희종 선수 그야말로 빅샷을 터뜨렸는데요. 강상재 석점 실패. 자, 다시 KGC 공격이에요. 훈이 일단 공격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브랜든 브라운 긁어냈어요. 차바위 스틸 성공. 반칙이 나왔는데
자, 또 비디오 판독을 할 걸로 보이죠. 예. 네. 자, 일단 양의종 선수가 지능적으로 이제 파울로 끊긴 했는데. 예. 아, 이거 자, 이게 예. 또 이렇게 되면 흐름이 또 전자랜드 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볼까요? 아, 이거 유파울의 가능성이 아, 좀 그렇죠. 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유파울로 유파울로 네. 인정이 되었습니다. 양의종 선수가 상당히 아쉬워하는데요. 그렇죠. 이제 볼 쪽으로 손이 안 갔거든요. 예, 예. 그냥 의도적으로 두 손으로 밀었습니다. 예. 자, KGC 입장에서 보면 지금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것도 상대에게 추격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차바위 네. 4위투 1구 성공. 차바위 선수 오늘 첫 득점이에요. 자, 이 자유투 두 방으로 좀 자신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68대 60 그리고 공격권도 전자랜드. 전자랜드로서는 반드시 살려야 하는 이번 공격 기회네요. 그렇죠. 전현우 선수 나왔고요. 전현우 선수도 좀 괜찮아 보이죠? 예. 기스모의 반칙이에요. 네. 기스모 선수가 예, 굉장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자, 4분 30여 초 남았습니다. KGC는 이제 다음 반칙부터는 자유투를 주게 됩니다. 김낙현, 차바위 열렸습니다. 강상태 석점 안 들어가요. 자, 오늘 오픈 찬스가 생각보다 많이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 터지라는 네. 전자랜드입니다. 이런 게 안 들어가면 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공격 시작 박지훈 레이업 득점입니다. 박지훈 아 완벽했어요. 박지훈 오늘 12득점. 차바위 안쪽 넣어주었습니다. 할로웨이 쉬운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다시 8점 차. 자,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어요. 3분 50초. 전자랜드는 뭐 급하게 3득점으로 쫓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예. 박지훈, 브랜든 브라운 밀치면서 페이드어웨이 들어갔습니다. 아~ 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브라운 선수가 방금 20득점째 기록을 했고요. 12리바운드 더블더블. 차바위 피켓롤 할로웨이의 마무리. 지금 전자랜드 벤치를 보시면 이 채널 쇼터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박지훈 프롬으로 던졌습니다. 들어갔어요. 아, 네. 박지훈의 득점. 자, 지금 박지훈 선수를 만지지 못하네요. 네. 지금 김낙현 선수의 수비가 좀 많이 허술해 보이죠. 예. 박지훈 선수의 연속 득점. 다시 10점 차를 회복하는 안양 KGC입니다. 지훈 선수의 득점은 허를 찌르는 득점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74대 64. 4쿼터 남은 시간은 2분 45초입니다. 전자랜드 작전 타임. 던져 괜찮아. 지금 몇 개 안 들어간다. 자꾸 누가 주문하면 되겠어? 어? 야, 오늘만 게임 있는 거 아니잖아. 괜찮아. 대신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맞아. 내가 오늘 오펜스 좀 안 되면 뭐 해줘야 돼? 또 악자같이 지금 걔네처럼 수비 좀 해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야, 자, 지금부터 넘어오잖아. 다 올라오자, 올라오.
넓게 서갖고 오라 최대한 빠른 시간에 오픈 산다 생각해요. 주차수 나면 자신 있게 던지고 그다음에 오픈 스리바 반대로 다 뛰어들어가 이쪽 던지면 이쪽에서 던지라고 알겠지? 그다음에 요번에 한 번만 셋 오픈스 하는 거야 알겠지? 상대 셋 오픈스 펜치하고 잘 사람 하는 거 그렇죠. 유도훈 감독은 계속해서 이 김낙현 선수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네. 네. 오늘만 경기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신 있게 계속 던져야 됩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이 선수들의 자신감 결여거든요. 네. 자, 김낙현과 차바이 선수가 자신감을 좀 빨리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제는 지체할 시간이 없는 전자랜드입니다. 빠른 공격을 유도훈 감독이 주문했고요. 오늘 김낙현이 3점슛 6개, 차바위가 5개를 시도했지만 한 개도 림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수 시절 때 혼자서 한 16개 정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아, 안 들어가는데. 네. 자, 강상재 속여놓고 다가와서 도죠. 들어가지 않았고요. 테마온 다시 강상재. 김낙현 자신감 있게. 역시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에 문성근이 따냈습니다. 자, 전자랜드 이렇게 되면 지금 4연패에 빠질 위기인데요.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양희종 다가와서 반대편 코너로 기승호 석점! 네. 기승호의 석점포! 자, 그리고 전자랜드가 공격을 전개하는데 지금 손흥민 선수가 있어요. 자, 문성호 선수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반칙이 나왔고 문성호 선수가 아직 못 일어났습니다. 자, 일단 전현우 선수하고 조금 충돌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네. 아, 네. 여기서 박스아웃 과정에서 자, 뒤이어서 지금 반칙이 나왔고 박준 선수 반칙을 했고 문성곤 선수가 여전히 코트에 쓰러져 있습니다. 자, 오늘 유독 부상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이럴 때일수록 선수들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까지 가서 괜찮냐고 그렇죠. 안부를 물어보고 또 예, 대학 선후배사인데 가슴 쪽에 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가슴 쪽을 부딪힌다면 이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예, 예. 벤치에서 일단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문성곤 선수입니다. 차바위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 77대 66. 박형철, 자, 차바위의 수비 하지만 양희종이 건져냈습니다. 요각으로 돌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KBC. 기승호 직접 던졌어요. 석점 들어갑니다. 어제와 오늘 베테랑들의 날입니다. 네. 제런 쇼터 골밑 마무리 실패. 자, 지금은 차바위가 쳤어요. 반칙입니다. 전자랜드로서는 오늘 참 안 풀리는 경기인데 네. 반면에 KGC는 지금 승부처 집중력이 정말 좋네요. 그렇죠. 오늘 이 기승호 선수의 석점슛 두 방이 경기를 끝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승호 야투율 100%입니다. 그렇습니다. 10득점을 기록한 기승호 선수. 야투 딱 4개 던져서 10득점을 했습니다. 4쿼터 1분 20초 남았습니다.
기승호, 박지훈, 샤클라 4초, 3초, 페이드어웨이, 브레이트 브라운! 아, 클래스를 보여주네요. 제너 쇼터 다가와서 빠르게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승부의 추가 점점 기울고 있어요. 자, 오늘 결국에는 석점 슛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예. 자, KGC는 지금 8개의 석점 슛인 반면에 아, 인천전자랜드는 지금 31개를 던졌거든요. 예. 4개밖에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샷클락 2초 남았습니다. 박경철, 박지훈 한 번 더 패스. 네. 쏘질 못했어요. 샷클락 바이올레이션. 뭐 굳이 쏠 필요 없죠. 예, 예. 시간을 충분히 다 보냈거든요. 자, 34.2초 남았고요. 김경원 선수가 들어오네요.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승부에 추가 기울었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김승기 감독이죠. 예. 이대로 끝난다면 KGC가 3위로 올라서게 됐고요. 전자랜드는 4위로 내려앉으면서 4연패. 김낙현의 석점. 아, 오늘 정말 끝까지 안 들어가네요. 네. 쇼터가 다시 잡아서 골 밑에서 올려놓습니다. 길게 뽑아줬고 박경철, 배명준. 김낙현이 끝까지 바짝 붙어있는데요. 박지훈, 속여놓고 박경철에게. 샷클락 떨어지고 있습니다. 흔드는 박경철, 안쪽 투입. 김경호 안 들어갔고요. 4초, 3초. 전현우의 마지막 득점을 끝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 최종 스코어는 82-70. 안양 KGC 3연승, 인천전자랜드는 4연패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KGC는 일주일의 휴식이 보약이 된 모양이죠. 예. 자, 반면에 전자랜드는 지금 연패의 득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안양 KGC의 승리 소식과 함께 저희 중계를 마치겠고요. 바로 KT와 SK의